예,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죠? 저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예, 정용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우리 위원분들 한 분씩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일준 안 들어오셨어요? 형준 위원님. 그다음에 윤승주 박수 좀 부탁합니다. 윤승주 위원님. 전종학 위원님. 전혜진 위원님, 문혜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삼천장님, 이철규 위원님, 김재영입 위원장님, 리종성 위원님, 예. 여러분들 예, 귀한 시간 내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뭔지 아시죠? 선거는 전쟁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과 손을 잡는 그런 전쟁입니다. 비록 거대 야당을 앞에 놓고 싸워야 되는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얘기 아시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 국민이 선거하는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전원이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죠. 차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저희들 국민만 바라보고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쟁에는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세우는 큰 틀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들 모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서울 국가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마음 자세를 다 잡았습니다. 천하 이국의 자세로 공심으로 공적인 마음으로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선거의 패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의 패배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실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고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잘 공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초해 가지고 공천 3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공천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에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후보들께서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또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하는 거지만 또 지역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역 일꾼을 고려해서 공천하겠다. 평소 지역민들에게 헌신한 그런 지역 일꾼 존중할 겁니다. 주권자인 지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당 공천을 희망하시는 예비 후보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3대 불가 원칙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 운동을 하거나 요새 이슈로 되고 있는 막말 또는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운동, 또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선거운동,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선거운동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3대 불가 원칙에 반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기 좀 웃어보시죠. 뭐. 우리 정신 막 먹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셨죠? 예. 그리고 요 회의 진행하고 끝나면은 여러분들 좀 쉬시고 계시면은 끝나면 바로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 여러분들 잠깐 휴식하고. 위원장님, 그 다음에 첫 회의 가서 보관이라는 분들 한 분씩 모두 인사받으세요. 아, 그래. 제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좀 그렇는데.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 분들 말씀을 한 1, 2분 내에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순서입니다. 유일준 공천관리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유일준 위원입니다. 뭐 이번에 경력직으로 특채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뭐 지난번에 어쨌든 그 쓰라린 경험인데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희망을 가지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실패는 잊혀지고 그것이 다음에 성공의 발판이 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경험한 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가능한 한 잘 전달하고 해서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시 다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현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영준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공천 부분의 책임을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막중한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의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지만 이번 공천의 내용이 다가오는 선거에 얼마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실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선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연동해서 그다음에 상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과 지혜를 모으면서 조화를 넘어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종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총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상식의 관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승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승준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임상 의사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긴 하겠으나 솔직한 심정은 제가 50평생 살아오면서 공천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생활에서 살아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국민들과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을 선출을 해서 꼭 그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기 전에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들이 선거라는 가치를 지불해서 구매하고 싶을 만한 상품을 선별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이번에 현충원 갔다 오면서 되게 좀 너무 그 세속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충원에 저 처음 가봤는데 현충원에 가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가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진입니다.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공정한 잣대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같은 마음으로 공정한 공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근 의원님. 네. 문혜영.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이 우리 시민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고 총선은 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시의적절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 첫 절차가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과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또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 대상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유권자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지지하는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공정한 공천,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공천, 나아가 멋있는 공천,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공천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무총장 조근혁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는 물론 국민의힘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무총장의 사무가 사사로움이 없는 사무총장이다. 그래서 그 말이 농담처럼 주신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사로움 없이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님들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